자, 이제 이렇게 다운받은 FBX 파일을 불러와서 컨트롤러 셋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사모에서 다운받은 FBX 파일을 시네아포드에서 불러옵니다. FBX 임포트 세팅창이 뜨면 지오메트리와 매트리얼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전부 체크 해제합니다. 임포트가 되면 오토리깅이 적용된 메쉬 데이터와 조인트 리그가 함께 들어옵니다. 캐릭터 모델링에 따라 메쉬 데이터가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캐릭터 세팅을 위해서는 모델링 데이터, 조인트 리그, 컨트롤러 세팅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는 모델링과 조인트만 준비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설치했던 믹사모 컨트롤러 프리셋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를 열어서 불러와도 되지만 좀 더 간편하게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바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로드 오브젝트 프리셋, 믹사모 컨트롤러, 믹사모 컨을 선택합니다. 컨트롤러 프리셋이 불러졌습니다. 현재 컨트롤러는 조인트에 연결된 상태가 아니라 별개의 프리셋일 뿐입니다.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실행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팔레트의 제일 상단에 있는 빨간색 믹사모 컨트롤러 셋업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세 개의 그룹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고 컨트롤러의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컨트롤러를 움직이면 캐릭터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조인트 토글 버튼을 이용해서 조인트는 보이지 않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연결은 바로 완료되었지만 캐릭터의 형태에 따라 몇 가지 추가로 조정해줄 부분이 있습니다. 캐릭터에 따라 머리가 크거나 몸이 크거나 해서 컨트롤러의 위치나 크기가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컨트롤러는 스플라인이나 널 오브젝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플라인 형태의 컨트롤러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러를 선택하고 포인트 모드로 들어가서 모든 포인트를 선택한 후 크기나 위치를 조정해주면 됩니다. 널 오브젝트 형태의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를 선택하고 널 오브젝트 속성에서 크기를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캐릭터의 발 크기에 따라 발 컨트롤러의 기준점을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발의 앞부분 기준점은 이미 맨 앞 조인트의 위치에 맞춰져 있지만 뒤쪽 기준점은 수동으로 맞춰주어야 합니다. 뒤쪽 기준점 두 개를 잡고 그냥 움직이면 발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Move Parent의 단축키인 키보드의 7키를 누른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맞춰주면 됩니다. 키보드 7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Move Parent 명령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다 움직인 다음에는 7번 키를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캐릭터의 컨트롤러 셋업이 완료되어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의 몇 가지 과정은 컨마스터에 붙어있는 어노테이션 태그의 설명이 다시 되어 있으니 셋업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